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옷 만들기란? 하고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세 분에게 에그모드 만 포인트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다섯 분을 여기 추첨을 했습니다. 다섯 분을 추첨한 이분들은 카카오톡 림빠에 오셔가지고 뭐뭐뭐예요. 저 당첨됐어요. 라고 하면 제가 에그모드 만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바지를 만들 거예요. 바지를 저번에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왜 바지를 하게 됐냐면 며칠 전에 제가 패턴 하나를 딱 뜨는데 가끔 저도 패턴 뜨면서 너무 예쁘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이 패턴이에요. 바지를 딱 했는데 우리 자막녀가 딱 입었는데 요 디자인인데 요 디자인 7부 디자인이에요. 지금 내봄 여름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는 거고 원단이 너무 잘 맞았어요. 원단이 스판기가 좀 있어요. 스판기가 좀 있어서 입으면은 좀 이렇게 뭐가 편해요. 그리고 꾸김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꾸김이 스판은 있는 거에 비해서 꾸김이 조금 가고, 그리고 핏이 보통 일자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이랬는데 요번 핏은 어떻게 했냐면 종아리서부터 무릎까지 일자로 가면서 종아리서부터 일자로 오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끔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 벨트, 허리에다가 딱 벨트를 신발끈 딱 줬기 때문에 좀더 날씬해 보이면서 배에 힘을 딱 잡아주는, 그리고 편안한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바지 패턴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패턴은 제가 이렇게 쭉 떴어요. 지금처럼 패턴을 쭉뜬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의외로 바지가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더 자세히 보려면 요기 부분에 가시면 제가 올려놓을게. 바지 패턴 떴던 게 옛날에 떴던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러면 봉제도 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지 주머니, 지퍼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할 거고, 뭘 하려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바지 패턴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지 패턴, 바지를 해놓고 입었는데, 여기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요? 여기가 좀 미디가, 뭔가 좀 끼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바지 패턴을 딱 뜨고 난 다음에 내 몸에 맞게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 패턴을 수정을 하는데, 바지 패턴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보면, 일단은 허리가 딱 맞는데 힙이 작아. 그죠? 제일 큰 게, 힙이 딱 맞는데 허리가 안 맞는, 바란스가 안 맞는 경우 수정하는 방법. 굉장히 쉽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건데, 그래도 모르신 분들 위해서 수정하는 방법. 허리하고 힙하고 밸런스 맞게끔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앞에 부분, 흔히 말하는 똥배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땡겨. 이렇게 땡겨요. 허리하고 여기 맞았는데, 아랫배가 나오다 보니까 6, 7, 7 정도 되면은 여기 부분이 땡기는 현상에, 그 바지에 안 땡기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두 가지 팁.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엉덩이가 딱 먹는 경우 있죠. 미디가 짧거나. 근데 얘가 미디는 긴거 같은데, 앞에 엉덩이가 이렇게, 흔히, 말이 맞는 말이죠. 똥꼬가 이게 옷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럴 때 패턴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실 거죠? 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 팁적인 부분, 바지 수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허리하고 힙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 거와 아랫배에 있는 부분에 있는 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설명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패턴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뜨는 바지는 에그모드에다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장만하셔서 그걸로 만들어 보세요. 가봉식으로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 수정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 몸에 맞게끔, 모든 사람들이 5, 6, 6, 7, 7딱정 스탠드하는 건 아니잖아요. 허리가 크거나 힙이 크거나 이렇게 바란스가 틀릴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잘 배우셨다가 써먹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자, 보실게요. 자, 바지가 있는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놓고 바지 패턴의 허리는 맞아요. 근데 힙이 뭔가 짱짱 땡겨.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바지가
지금 크니까 힙을 이만큼 늘려서 내가 도구로 이렇게 만들면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봤다고 치자고요.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자, 힙이 작아서 패턴 수정을 힙을 늘렸어요. 그러면 100% 여기 부분 아랫배가 당겨요. 여기 부분이 요런 식으로 곡을 쓰면 잘못하면 여기 부분이 당겨요. 자, 앞부분에 이렇게 볼록하게 당기면은 여기 부분은 맞는데 여기 부분이 요런 식으로 당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는지 잘 보세요. 허리는 맞아요. 허리는 자기 사이즈가 뭐 28이면 28이 맞는데 힙이 작을 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곡을 똑같이 유지를 해주세요. 똑같이 유지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커지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무다트예요. 무다트이기 때문에 허리가 큰 부분을 살짝 앞에서 그만큼 분량을 요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빨간색 보이시죠? 자, 실수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랫배에 있는 부분이 덜 당겨요. 그냥 곡을 여기서 확 이렇게 쉬어버리면 요 부분이 아랫배에 있는 부분이 당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도 당겨도 막 이렇게 여기 부분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원 상태로 똑바로 가시면서 여기 부분을 살짝 이세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당기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가 이세 처리를 아시죠? 살살살 넣으면 거의 살짝 울 거예요. 그럼 살짝 다려주시면 거기 부분이 안 당기게 돼요. 자, 이렇게 힙을 줄일 때는 그냥 힙이랑 허리랑 맞춰서 줄이지 말고 원 패턴이라 원만하게끔 줄여주라. 그랬더니 허리가 커지면 앞에서 살짝 쳐주는데 고기 부분을 여기 부분에 반만 이렇게 쳐주면서 나머지 반은 이세 처리 살짝 이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홈 줄이기죠. 살짝 넣어주면 여기가 굉장히 편안해진 옷이 나와요. 한 667788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곡을 써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곡이 완만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허리하고 힙 안 맞을 때. 반대로 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허리는 맞는데 힙이 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라는 설명을 드렸고, 반대로 힙이 작은 경우, 자, 허리는 맞기 때문에 힙을 잡기 때문에 힙을 쳤어요. 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자가. 자, 반대로 일자가 돼버리면은 여기 부분이 또 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자로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골반 바지는 일자로 되면 얘 허리 옆선에서 4분의 1 정도 들어가서 힙을 치면서 얘도 곡을 나오게끔 쳐주세요. 이해 가세요? 요렇게. 자, 여기 선 아니고 요 선을 보시면 힙을 치면서 옆선도 같이 친 거예요. 허리가 그럼 줄어들잖아요. 자, 얘는 반대로 지금 이 무다트는 약간 사선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약간 직선 측으로 요런 식으로 바꿔. 그렇다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안 돼요. 이 무다트 바지는 살짝 쳐져 있어요. 원래서부터 살짝 쳐져 있기 때문에 걔를 직각을 맞춰서 살짝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힙이 크거나 힙이 작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 곡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웬만해서 원 곡을 유지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힙 줄여서 쭉 이렇게 해버리면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 허리나 힙이 안 맞거나 아랫배가 튀어나오거나 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곡을 줄일 때 그냥 내가 힙을 줄이고 그냥 허리에 맞추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밸런스 맞춰서 허리까지 같이 줄여주고 그 분량만큼은 앞에서 조절해 줘라.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지금 허리하고 힙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는 첫 번째가 곡은 유지해 줘야 돼요. 안 그러고 힙에 맞춰서 늘리고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지 패턴 이상하게 나와요. 뭔가 땡기는 현상이 나고 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서 그 모자란 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미디예요. 자, 입었는데, 딱 바지를 딱 입었는데, 엉덩이가 좀, 엉덩이가 좀 받치는 느낌이 나요. 미디가 짧은 것 같아요. 자, 미디를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미디를, 여기서부터 미디 키우려면 여기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치고, 다시 곡으로 이렇게 만들면 미디가 내려가죠.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올려주세요. 8분의 3 정도 만약에 하다 그러면 반인치건 여기서 허리서 올려,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를 4분의 자기 허리, 원 허리만큼만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가셔도 돼요. 여기는 똑같이 가고 여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미디를 낼 때 여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를 낸 거나 똑같이 되는데 굉장히 쉬워지죠. 위에 부분만 딱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디가 좀 커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그런데 지금부터인데 좀 어려운 부분 설명해 볼게요. 뒷판에 가서 미디가 좀 엉덩이가 좀 받치는 것 같아 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디가 받치는 느낌하고 미디가 똥꼬가 옷을 먹는 거하고 좀 틀려요. 미디가 받치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천이 힙이 엉덩이는 이렇게 당겨 들어가는 느낌이면 부리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미디가 아니라 딱 입었는데 천이 안으로 이렇게 당겨가는 느낌이 있어요. 미디가 짧은 거는 뭔가 엉덩이가 그냥 받치는 느낌하고 천이 또 이렇게 앞에서 당기면 이렇게 천들이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느낌은 미디 그 똥꼬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앞에 부리하고 뒷부리가 짧아서 그래요. 뒷부리가 짧아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미디는 맞고 똥꼬가 먹는 경우보다는 두 개 돼요. 미디도 짧고 그 엉덩이도 부리도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지 부리를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바지 부리는 8분의 3이나 반인치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미디 부분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부리가 반인치 정도, 8분의 3 정도 부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부리를. 그래야지만 이렇게 옷이 엉덩이가 옷을 안 먹게 돼요. 자, 그렇게 놓은 다음에 곡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요럴 때는 여러분들 주시는 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똑바로 가는 것보다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똑바로 가면은 앞길이하고 똑바로 가면 앞에 무릎서부터 여기까지 딱 해서 딱 맞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부리가 앞으로 반인치 정도 이렇게 만약에 엉덩이를 먹고 있다, 옷이. 그러면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길게 내줄 건데, 길게 내주면서 얘랑 맞추면 딱 여기랑 무릎, 여기 앞판이랑 뒷판이랑 딱 맞으면 안 돼요. 반인치 정도가 앞판이 커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똑같이 만지면은 이 부분은 짧아야 돼요. 딱 됐을 때 반인치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뒷부분이 여기 정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여기 부분이 바이어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요. 땡기면서 늘어나서 맞추면은 엉덩이가 남는 부분이 없이 여기가 딱 감싸줘요. 여기를 땡기면은 이게 말리면서 여기 부분에 남는 천들이 여기 허벅지 뒤쪽 있는 데가 이 부분 너무 딱 맞으면 안 예쁘게 남아요. 여러분들이 딱 쟀는데 여기랑 딱 맞는다 그러면 패턴을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을 파줘야 돼요. 이렇게 파줘서 여기 부분을 파줘야지 딱 얘랑 반인치에서 4분의 3까지도 차이가 나도 돼요. 반인치가 앞판이 커야 되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딱 당기면서 여기다 맞춰주면서, 그러면 이만큼 분량을 여기서 잡아줬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안으로, 여기 뒷판이 안으로 이렇게 딱 감싸지면서 여기가 남는 데 없이 딱 잘 맞게 돼요.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에는 꼭이에요. 자, 그렇게 부리를 나갈 때는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사선으로 나가서 앞판이랑 잴 때, 딱 길이를 쟀을 때, 반인치 정도가 차이 나야지 된다. 반인치에서 4분의 3까지 차이가 나도 된다.
그래야지만 옆으로 당기면서 박았을 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 반인치가 나가고 똑바로 나가면은 앞판이랑 똑같을 확률이 커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선으로 이렇게 가서 반인치가 나가서 여기 길이가 이렇게 짧게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놓으면은 엉덩이가 옷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놓으시면서 미디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제일 바지할 때 커요. 그 다음에 팔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부분은 내가 바지만 입으면 나는 이렇게 팔자가 돼 이렇게 팔자가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앞에를 옆에가 딱 입으면 자 이렇게 바지가 딱 떨어져야지 되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옆에 부분 여기 부분 있지 여기 Y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당겨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리가 짧으면은 앞에 부리가 당기니까 옷이 이쪽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팔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4분의 1 정도 여기가 짧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팔자가 이렇게 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앞에가 팔자가 줄 때 앞에가 당겨져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보시면 이렇게 바지가 딱 예쁘게 있는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팔자 이런 식으로 팔자 이렇게 지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 여기서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팔자 이런 주름이 지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바지부리나 뒷부리가 모자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 그게 짧으면은 엉덩이를 먹거나 옷이 엉덩이 아니죠? 엉덩이가 옷을 먹거나 앞에 부리도 팔자 지면은 앞에가 당기는 거기 때문에 앞에 요 부리들을 앞이나 뒤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요 주름 당기는 게 없이 딱 예쁘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거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지 입었을 때 뭔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울이나 이렇게 보시면 뭔가 엉덩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앞에 팔자가 되거나 요럴 때 수정하는 방법은 부리를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간단하게 허벅지가 너무 크다. 허벅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무릎서부터 예쁘게 나오는데 허벅지가 크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좀 줄이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패턴을 바지를 줄일 때는 허벅지가 됐던 어디가 됐던 여기를 딱 내가 찝어가지고 한 딱 찝었을 때 한 반인치 정도만 여기 좀 찝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옆에 부분에다 4분의 1 이렇게 이쪽도 조금씩 다 앞판 뒷판 옆에 있는 부분들을 여기 부분 한 번에 뒷판이나 앞판 부분에 다 줄이면 안 되고 여기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4분의 1씩 나눠서 1인치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크거나 반대로 좀 너무 타이트할 때는 조금만 늘려주더라도 네 곳을 균등하게끔 늘려주셔야지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바지를 주름을 흔히 말하는 레지키선을 잡을 때 밸런스가 안 무너지는 거죠. 한쪽만 늘리게 되면 얘를 잡으면 틀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구퉁이를 같이 줄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지 패턴하는 수정하는 방법 이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바지 패턴을 떴는데 이상한 부분들은 여기 에그모드 립바로 올려주시면은 여기에다가 립바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바지에서 제일 중요한 요 부분들 허리 힙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자 엉덩이를 먹을 때 제일 큰 거거든요. 허벅지가 클 땐 균등하게끔 같이 줄여줘라. 요 세 가지를 꼭 알고 바지 패턴을 만들어 본 다음에 내가 입었는데 이상할 경우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바지 패턴을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예쁘게 입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다른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저 림바 기다려 주실 거죠? 안녕.